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벼가 익어서 누렇게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읍성이 있었던 자리, 언양읍성 자리입니다. 기분이 무척 묘한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읍성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언양의 도심 한복판에 장방형의 성터가 보이는데요. 읍성은 다른 나라에선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성곽입니다. 와, 너무 좋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요, 언양읍성입니다. 대부분 허물어지고 일부 모습만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성이라고 하면 산 위에 있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곳은 정말 신기하게도 평평한 평지 위에 성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시죠? 네모반 듯한 언양읍성은 평지성으로 전국에서 보기 드문데요. 성곽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네, 언양읍성의 옛 모습이 보입니다. 문이 4개가 있고요. 안에는 동원이 보이고 객관이라는 건물도 있네요. 선생님, 예. 언양읍성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이적을 지키던 성인데 이 또 평지성으로서 우리가 저 우선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양의 도성이라든지 수원 화성 이런 게 이제 평지성이고 또 읍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읍성으로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해미읍성, 나간읍성 그리고 이제 언양읍성이 있는데 특히 이제 언양읍성의 중요한 점은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그 읍성이었다. 지방읍성이었다. 대단히 중요한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미읍성, 나간읍성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언양읍성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해미읍성은 이제 옛날에 천주교 순교지로서 전국에 이제 알려졌고 또 서울이도 가깝고 또 나간읍성은 또 옛날에 이순신 장군 관련해가지고 또 이래 거기 한동안 머물던 곳이니까 또 알려졌고 또 그 지지방 자치단체에서 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을 이렇게 별로 그렇게 이제 돌보질 안 해가지고 뭐 최근에 들어서 많이 가꾸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중요한 관심적인 요소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방치돼서 보존하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복원 중이란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북문 자리입니다. 성문 자리인데 개근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개는 10개자 이제 그때 하늘 근자인데 그 근은 뭐냐면 하늘이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이 계신 곳이 바로 북쪽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우리가 좀 성스러운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그 동문, 옛날에 그 망월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서문은 이제 애일문이라 그랬어요. 그 지는 해를 사랑하는 문. 그 다음에 저쪽은 영화루 또는 진남문 또는 우에 누각은 영화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 읍성이 이곳 언양에 생긴 이유가 참 궁금하거든요. 아, 그게 이제 외국의 침입 때문에 그랬어요. 고려 말에. 그래서 외국들이 이제 저쪽에 이제 남쪽, 특히 양산 쪽에서 들어오면은 여기서 일단 막아야 되니까 일단 또 성민들이 주로 혼자 보면 이 성벽 밑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빨리 성 안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또 여기서 수비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성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곳에 이제 만들었던 거죠. 신라시대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언양읍성은 전란으로 무너지고 불탔는데요. 복원할 때마다 시대에 맞춰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 쌓았을 때는 토성이었습니다. 흙으로 가지고 이렇게 높이 쌓았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연산군 때 이제 이담용 현감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분이 그 돌 석축으로 바꿔가서 지금 이래 석성이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처음에 흙으로 지었는데 갑자기 돌로 지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적을 방어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흙으로 쌓기는 쉽잖아요. 그래서 흙을 이렇게 모아 쌓아올리면 되는데 그 돌을 깨워야 되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요. 돌을 옮겨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자금을 재원을 염출을 이제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이제 돌을 깨서 이렇게 그 사람을 요역을 동원해가지고 한 겁니다. 읍성 주변을 돌아보니 성벽에 돌출된 부분이 12군데나 있었는데요.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요 것은 치입니다. 치. 꽁치자를 쓰는데 돌출부. 그러니까 요의 군사들이 서서 화를 쏘죠. 화를.
그럼 요 사이에 딱 길이가 한 200m 되니까 화살의 유효 사거리가 한 100m 조금 넘어요. 그럼 겹치니까 여기서 쏘고 저기서 쏘면 여기 오는 적이 이제 화살을 맞아가지고 쓰러지죠. 그리고 또 이 성에 하나 중요한 점이 여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시혈헌이라고 있어요. 시혈헌. 시혈헌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시혈헌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을 깎아낼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화살 촉 같은 거 있잖아요. 화살 촉처럼 이렇게.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우리 그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많이 옛날 이렇게 깎아서 돌을 깎아냈는데 일본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이 흔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기술이 우리 석공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이 시혈헌을 돌을 깎아내는 걸 전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오사카 성이라든지 뭐 구마모토 성 이런 성에 가면 그 이런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성을 만든 사람이 조선의 석공들이었다. 임진왜란한테 포로로 건너간 우리 석공들이 그런 성을 쌓았다는 게 이 시혈헌 때문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아 정말 선생님 말씀 안 들었으면요 그냥 이렇게 지나칠 네. 뻔했어요. 여기 너무 이렇게 작게 아래 깊숙이 있어서요. 네. 그런데 알고 들으니까 정말 정말 신기하네요. 예, 예. 그렇죠. 일본에 가면 똑같대요. 똑같은 이렇게 이제 이런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화살촉 흔적이 쫙 성에 보면 있어요. 낙동강과 양산을 통해 올라오는 왜구를 막기 위한 언양읍성의 정문은 남쪽에 있습니다. 최근 보건도의 그 원형을 되찾았는데요. 읍성이라 해서 소박한 줄 알았더니 복원한 성벽의 모습은 무척 웅장합니다. 그런데 영화로의 역할이 뭐였어요? 그렇죠. 영화로는 첫째가 이제 물루지요, 물루. 그러니까 이 남문이 진남문 위에 이제 누각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오는 오가는 사람을 감시를 하는 그런 게 첫째 중요한 역할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풍류의 역할도 두 번째로 이제 있었고 그렇습니다. 영화루만큼 또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영화루 앞에 보이는 반원형의 이 공간은 구조가 정말 신기했는데요. 알고 보니 치밀한 계산에 의해 만든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옹성입니다. 그 옹크면 이제 옹기 생각이 나잖아요. 그 둥글지요. 그럼 저쪽이 이제 입구입니다. 저기 이제 쳐들어올 때 이리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이 성문을 공격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 군사들이 이제 이렇게 성벽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쪽이래 원형으로 이제 둘러싸고 이렇게 활을 쏘아서 적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이곳은 가장 완벽한 그런 방어 장소, 즉 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직접 와서 보니까 언양읍성의 정말 이 역사적인 가치와 중요성이 이렇게 몸소 딱 느껴지는데요. 하루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되면 이제 가장 우리 완벽한 성이 되는 거죠. 지금 보다시피 이 성 주변에 아주 복구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참 이 성을 만들면 우리가 잘 복원만 잘하면 뭐 나간읍성이나 해미읍성보다 더 나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 읍성이 되는 겁니다. 울산에도 읍성이 있었습니다. 성의 남쪽 동네 성남동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울산은 동원이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위에 북이 있네요. 저 예, 북은 어떤 그렇죠. 북이에요? 북이 있어서 이걸 고루라고 그래요. 북꽃자. 고루라고 하는데 이 강루라는 게 보다시피 이게 이제 그 고루라고 북이 달린 누각인데 네. 이게 이제 그 비상시에 북을 쳐가지고 이제 어떤 상을 알려요. 네. 이 부사가 이제 전체 고을에다가 그런데 강루라는 건 탈갑자 학 나라는 학 누각이니까 마치 학을 탄 듯이 날아가는 누각이다. 그래서 이 누각 자세히 보시면 마치 하늘에 훌훌 날아가는 그런 학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기가 지금 우리 위치입니다. 그죠? 여기 강도가 있고 여기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여기 이제 동원하고 내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또 객사가 있지요. 근데 이 중요한 점은 이게 배치가 아주 이래 그룹화되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제일 가까운 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통인방, 여기 통인방인데 이 이제 사또가 부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자기 뭐 여러 가지 군관이라든지 사또 통인 등등이 심부름꾼들이 다 여기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시면 중간에 요곳은 옛날에 육방들, 그러니까 이제 사무원들이 있는 거주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가운데는 호적소 같은 게 있고 그 이쪽은 전부 다 이제 무관들, 군관들이 이제 직무하던 뭐 양무
사무당이라든지 이런 저 도청소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든지 보면 이래 사또가 손쉽게 부를 수 있는 사람 가까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 무관들은 조금 멀리 있고, 그 다음에 도둑 잡은 데는 좀 가까이 있고, 또 양반들은 또 앞, 또 바깥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번호가 다 매겨져 있는데요. 최소 32개의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 종합 청사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행정의 사법 재판까지 울산의 옛 정부 종합 청사 같은 그런 곳이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지금의 시청, 경찰청 등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울산동원은 조선시대 숙종 때 지어졌는데요. 일제강점기에 다른 용도로 쓰다가 1981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됐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32개의 건물, 그 중에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여기 동원하고 이제 내야입니다. 예, 두 개가 남아 있죠. 아니 그런데 저분들은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분이 지금 이제 근데 색동 옷을 입은 분이 사또 부사가 되겠습니다. 저분이 이제 여기 어떤 그 민원을 상소하러 온 사람의 얘기를 듣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기록도 하면서 듣고 있는 그런 청취 과정으로 보입니다. 아까 사법과 재판을 맡았던 곳이 바로 이곳 반악헌이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근데 좀 전에 저기 내야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내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내야는 이제 이 사또가 이제 누워 자고 밥을 먹고 이제 살림 생활을 하는 곳이죠. 그곳이 바로 내야입니다. 이곳을 걷다가 깜짝 놀랄만한 걸 보게 됐는데요. 30여 개의 크고 작은 비석들입니다. 흐르는 세월에 겉은 조금씩 닳고 있지만 그 속엔 많은 사연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무슨 비석이 이렇게나 많아요? 비석이 이제 이거 적은 거고 큰 데 가면 뭐 한 수십 개 더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울산에는 요게 비석이 많은데 처음부터 울산 부사들 또 임진왜란 이전에 군수 비석이 하나 있고 나머지 이제 부사들 비석이 대부분인데 지금 요 비석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요 보면 이충익 부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정비인데 이분이 일을 가장 많이 하신 부사입니다. 뭐 저수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다리도 놓고 배도 바꾸고 군비 또 군인들 창도 바꾸고 그다음에 이 건물을 처음 다 수리를 다 했어요. 그래 이분이 진짜 그 많은 일을 하고 가신 이충익 부사 우리가 소개하자면 이분을 제일 먼저 어떤 분을 꼽고 나머지 또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그 참 이분을 제일 먼저 제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와 정말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셨는데 배울 게 이렇게나 많은데요. 요즘 우리 국회의원분들이나 울산 시장님도 이곳에 오셔서 많이 배우셔야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 해야 되죠. 역사의 현장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네, 울산 동원도 그렇고 언양읍성도 그렇고요. 정말 정말 멋졌어요.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도 숨겨져 있었고 우리 지역을 이해하는 데도 오늘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뭐 우리 언양읍성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큰 평지읍성인데 이걸 우리가 잘 가꿔가지고 참 울산의 자랑이 이제 한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여기 뒤에 우리 또 울산도의 동원은 참 우리가 참 와봐서 느끼지만 숨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 여기 여러분들이 그 노고와 땀이 배인 걸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이래 알아내서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오늘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함께요. 언양읍성과 울산 동원을 돌아본 하루였는데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 조상들의 삶과 문화,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 가족들과 함께 주말 나들이로 이곳으로 놀러오시는 건 어떨까요? 언양읍성과 동원으로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